김재근과 이상대 8강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초구 김재근 선수 준비합니다. 자, 지금 이 선택 또한 선수들의 본인이 평소에 많이 해왔던 그 루틴대로 시도를 할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데요. 자, 왼쪽으로 자, 바깥 키스가 돌리기. 있죠. 아, 네. 키스 붙네요. 가끔은 이 선택도 좋지만은 네. 시도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파이팅 넘치는 스트로크를 한 번씩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데 네. 이번엔 너무 김재근 선수가 조금 조심스러웠네요. 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시원하게 일적구 빨간 공 보내고 내공이 나중에 진입을 포쿠션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대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샷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이 섬세함이 잘 갖춰진 이상대 선수예요. 그렇죠. 아, 초반은 역시 만만치 않아요. 아, 네. 네. 안으로 공격 시도해봤는데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껍게 출발돼 안으로 길게. 예. 지금 이 또한 보면은 스트로크를 조금 아낀 부분이 짧아지는 경우예요. 아. 자 보시면은 조금 더 쭉 들어갔다면은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진입할 때 더 각도가 좁혀졌을 건데 너무 달래서 출발하다 보면은 내공의 반사각이 끝까지 회전력이 전달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그 순간에는 잘 어느 정도 그 정확한 당점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샷은요. 키스 피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첫 득점. 자, 첫 이닝은 조금은 아쉬웠던 스트로크 있었다면은 역시 김재근 선수다운 강력한 스트로크로 키스 모면하고 야, 완벽한 득점 좋아요. 바깥 돌리기 길게 갈 겁니다. 놓치지 않죠. 연속 득점입니다. 김재근 첫 득점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아 내공의 이 속도 안배 그리고 일적구에 대한 두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조금씩 두 선수 붙어갈 건데 네. 자, 어느 선수가 조금 더 안정된 이 두께와 내공의 속도 당점 조절이 성립이 된다면은 엄청난 하이런을 뿜어낼 겁니다. 회전을 빼야 돼요. 강력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득점 3연속 포인트.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회전을 주고 살짝 세게 친다고 해서 내공이 작게 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그만큼 밀리는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당점으로 완벽한 내 진로를 짧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고민이 되는 배치인데 끌어서 갈 건지 당점을 빼고 조금은 강력한 스트로크 갈 것인지 김재근 선수 스타일은 빠르게 갈 거예요. 야, 아, 성공입니다. 4연속 득점의 김재근 선수입니다. 당점을 조금 빼주고 자 보시면은 많은 두께로 코너에서 투쿠션 그리고 쓰리쿠션으로 진입할 때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당점을 완벽하게 조절을 해줬어요. 아. 살짝 여계전을 이용해서 투쿠션에서부터는 각도를 좁혀가는 과정. 연습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비껴치기로 길게 가야 되는데 자 조금 끌림을 억제를 시켜야 돼요. 조금만 끌려도 길어질 수 있는 출발 각도입니다. 야, 완벽한데요. 하이런 5개 김재근. 자, 초구의 실수를 바로 2이닝에 만회한 김재근 선수인데 자, 그만큼 8강전 준결승 결승을 앞두고 있는 두 선수 8강전 경기하는데 정말 집중하는 과정이 약간 고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의 끌림 그리고 끝까지 회전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정확한데요. 네.
6개 하이런입니다. 김재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멈추지 않는 득점 행진. 지금 김재근 선수의 이 득점력을 보면은 모든 공을 부드럽게 세게 치지 않아요. 자, 강함과 부드러움을 잘 유지해주면서 그 1, 2적구의 이 각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 득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회전이에요. 자, 얇게 빠르게. 어우. 아, 구석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네. 장단으로 출발될 대회전이었는데 예. 그만큼 내공의 속도가 조금 더 유지가 됐어야만이 각도가 충분히 완성될 수 있었던 대회전. 자, 얇으면서 빨라야 된다는 그 숙제를 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완벽한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6점으로 두 번 진행을 마치는 김재근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살짝 김재근 선수에게 행운이 따르고 있는데 실수 이후에 지금 이 배치는 엄청 까다로운 배치예요. 그렇죠. 붙어있기도 하고 이 상대 섬세하게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아하. 아 그렇죠. 장축 먼저 맞게 됩니다. 그만큼 회전을 주고 투팁 이상을 주고 이 코너에 들어가는 빗개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약 반팁 정도의 일적구 두께를 조금 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내공의 속도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아.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6대0의 스코어 이제 세 번째 이닝 김재근 대회전으로 뱅크샷인데 오! 자 기다려볼 필요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들어오네요. 야 일단 저, 초반은 예. 김재근 선수가 오 행운의 여신이 살짝 인사를 건넸어요. 아 그러게요. 첫 뱅크샷 득점인데 자 여기서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예. 이적구 두께가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서 인사를 합니다. 네. 아홉 살의 차이더라도 경기할 때는 행운이 딸 때는 깍듯이 인사해야 돼. 아유 그럼요. 좋은데요. 네. 9대0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행운으로 시작된 이번 3이닝. 김재근 선수 이번 1세트는 조금 더 산뜻한 출발을 예고하는 지금 과정인데 다음 배치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짧은 각의 옆돌리기. 조금 두껍게 그리고 약 원팀의 회전. 오 바로 가나요? 아 바로 맞네요. 지금 이런 실수가 어떻게 보면 김재근 선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 9대0의 스코어가 그렇게 큰 스코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점수는 9점 차이지만은 그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배치는 실수는 1세트를 쉽게 네. 가져갈 수 있는 배치였는데 맞아요. 반전의 기회를 내주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장단으로 자 원뱅크 네. 되돌아오기로 자, 장단장이 아닌 장장단이에요. 야 첫 득점의 물꼬를 트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두 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옆돌리기에서의 작은 실수 그리고 뱅크샷으로 시작된 이번 3이닝이 또 이상대에게는 하나의 반전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이닝이 될 겁니다. 네. 조금은 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공이 밀려 내려갈 겁니다. 득점. 득점 됐으나 이적구가 살짝 뒤쪽으로 맞는 바람에 자 보시면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롭게 이루어졌는데 네. 아 고민이 되는
세 개의 공이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있을 때 횡단 아니면 대회전인 거죠. 자, 횡단으로 갈지 횡단 선택을 했습니다. 일접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힘맨이 좀만 실려도 이렇게 안 내려간 경우도 많고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 억제를 시키면서 부드럽게 가겠다는 이상대 선수의 선택이었으나 네. 조금 밀리고 말았어요. 그렇네요. 두께와 내공의 속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이 필요한 이 횡단인데 네. 네 번째 이닝 부드럽게 안으로 짧게 가깝니다. 조금 밀렸어요. 아, 넘어가죠. 네. 부드러움은 유지됐으나 자 보시면은 두께와 회전력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자, 조금 더 많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이 조금 맥시멈 회전으로 출발을 해야만이 네. 자 가능했던 안으로 짧게인데 자 브릿지가 편치 않아요. 상당히 지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의 54.3에 떨어져야 돼요. 볼까요? 짜자자! 우와! 좋은 배치, 브릿지를 극복하면서 두 점자를 연결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9대5 넉점 차. 대략 54.5에 떨어졌지만은 자 회전력이 그만큼 끝까지 유지되면서 내공의 반사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 하얀 공을 맞추고 빗겨치기로 원쿠션을 더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겠다는 그만큼 지금 50 근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각도 잡기가 편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네. 아 여기서 두 점짜리를 만들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9대7 이제는 두 점 차. 지금 이렇게 이 스코어에 보시다시피 9대 7 아닙니까? 네. 9대 0의 스코어에서 10대 0으로 갈 수 있는 그 옆돌리기를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점 세트 경기는 쉬운 배치 하나 놓쳤을 때 상대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타격이 커지죠. 그렇죠. 모든 분위기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김재근인데 지금 현재는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준 상황이라 네. 다시 두 점짜리 이번 3뱅크가 관건인데 들어갑니다. 동점 이상대 마찬가지로 여섯 개 하이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 개의 뱅크샷. 자 모든 선수들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이블 상태의 완벽한 시스템은 이상대 선수 엄청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홉 점 중에 네 개가 뱅크샷이었어요. 그렇죠. 돌리기 내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즉 얇은 각도로 출발을 해야만이 조금 더 내공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각도가 형성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상대 먼저 10점 7개 하이런. 네. 당구 경기 참 재밌는 경기예요. 9대 0의 스코어에서 역전 순식간에 네. 단 두 번의 이닝에 지금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상대인데 네. 그만큼 8강전 정도 되면은 한 번의 실수가 세트를 내주는 경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플러스 출발이라 지금 이 옆돌리기도 두께도 중요하지만 내공의 속도도 엄청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빠르면은 배울 수가 많아요. 그러게요. 확실한 두께 그리고 내공이 자연스럽게 투쿠션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예. 7개 하이런으로 끝마치고 있는 이상대 선수의 네 번째 이닝입니다. 10대 9 한 점 차 역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과정들이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긴장감 그 모든 게 지금 이 스트로크 하나에 묻어나오는 겁니다. 네. 대회 에버리지가 1.82 정도가 나오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시즌 하이런보다 높아요. 시즌 에버리지보다. 그렇죠.
다섯 번째인 김재근. 야, 두꺼워요. 네. 자, 9점 도달 이후에 지금은 점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상당히 예민한 두께가 필요했던 바깥 돌리기인데 지금 이 속도로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낸다. 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조금 더 빠른 진입으로 자 당점을 조금 더 내려줬다면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건데 좀 아쉽네요. 일적골을 먼저 보내고 내공이 투쿠시아를 먼저 나중에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나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키스 타이밍은 뺐지만은 조금 더 끌림을 전달해서 내공이 더 늦게 투쿠시아로 진입해야 되는데 자 끌림보다는 살짝 밀림이 전달되는 과정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여섯 번째 이닝 얇고 빠르게 일단은 조금 길게 출발했는데 네. 작은 행운이 행운이 있나요? 아, 놓치네요. 지금 이런 공격이 약간의 행운으로 길게 들어간다면은 또 1세트 또 김재근 선수에게는 또 엄청난 또 에너지가 또 쌓일 건데 그렇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두께는 얇았지만 살짝 김재근 선수 기대했어요. 다시 뱅크샷 보고 있죠. 네, 상당히 거리가 먼데 예. 더블 쿠션도 가능한데 지금 밀려야 돼요. 자 괜찮은데 키스가 관건입니다. 자, 흰 공이 자, 지나갔어요. 우와. 그리고 득점 이 상대 어마어마한 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원뱅크를 보시면은 그렇게 야. 강력한 출발이 아니었어요. 예. 그만큼 내공의 이 투쿠션까지 밀리는 와. 과정이 제일 싫어했던 원뱅크인데 야,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키스 또한 기가 막히게 또 빠져주네요. 또. 왔다 가죠. 예. 득점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2점 가운데 5개 뱅크샷을 선보이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12-9 크게 돌아서 빨간 공 키스 빠지고 오. 짧게 득점 13-9 아, 이번 대회전을 보면은 이상대 선수가 아 노련함도 많이 와. 발전한 것 같아요. 네. 더 인사를 한번 하죠. 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네. 단쿠션까지 내공을 보내겠다는 의도였는데 조금 짧게 얇게 맞으면서 짧게 진행된 대회전. 네. 오늘 첫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스코어가 13점이기 때문에 자 빨간 공. 깨치기 짧게도 있는데 그냥 단 한 번에 투뱅크로 네. 세트를 가져가겠다는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점짜리를 노리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요. 12시간인 살짝 회전, 약 반 팁의 회전으로 출발합니다. 아 그러나 인공에 닿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투뱅크는 1, 2적구 공간이 회전을 빼고 조금은 빠르게 진입을 해야 각도를 키울 수 있는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예. 야, 회전을 줬지만은 정확한 원쿠션 설정에서 살짝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네. 시원하게 바깥 돌리기. 득점. 13-10 석점차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김재근 선수는 부드러움보다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공을 이 각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모든 선수들이 긴장될 때 더 내공을 세게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김재근 선수는 내공의 컨트롤보다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각도를 잡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상당히 많은 두께로 끌어서 갈 겁니다. 비껴치기 길게. 자, 쭉쭉 내려오죠. 아, 연속 득점입니다. 김재근 13-11. 확실한 안정감을 찾기 전까지는 김재근 선수는 이렇게 강력한 스트로크로 각도를 만들어서 득점을 해 나가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부담감, 이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김재근 선수도 타임아웃. 빨간공 오른쪽으로도 바깥 돌리기가 있는데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키스 타이밍 빼긴 게 상당히 어려워요. 결론은 대회전으로 가겠다는 의도인데 브릿지도 어렵고 오 두꺼웠어요. 지금 이렇게 두꺼웠다는 거는 혹시 다시 보시면 아는데 자 큐를 살짝 세웠어요. 그만큼 대회전으로 갈 때 일적구와 거리가 멀다. 네. 그리고 큐를 살짝 세운 부분에서 내공의 커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오른쪽으로 자 살짝 커브가 일어나면서 많은 두께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자 실수가 나왔는데 두 점 차. 엄청나게 좋은 올라오죠? 네. 세트 포인트 이상대. 상당히 확률이 좋았던 그만큼 이적구 위치가 워낙에 코너 근처만 가면은 득점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상대 선수 살짝 긴장감이 있네요. 아. 일적구 빨간 공을 이 정도 이 속도 안배를 못했다는 거는 힘이 실렸다는 건데 작은 걸림 그리고 내회전의 작용이에요. 이상대 남아있는 한 점을 채우면서 15-11 7이닝 만에 1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점 옆돌리기는 상당히 조금은 부담감을 이 있는 옆돌리기인데 자 보시면은 그 부담감을 속도로 이겨내는 아 그만큼 이번 1세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 첫 승부 이상대 선수가 승리 거두며 세트 스코어 1-0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노란 공 옆돌리기로 갈 건데 자, 3쿠션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자, 4쿠션 짧게 갈 겁니다. 아우. 아, 그러나 노란 공이 야, 빨간 공 건드립니다. 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자, 키스 배는 먼저 이 두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시도는 짧게 좋았으나 아. 오. 두께에서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예. 스코어는 4-1. 이제 세 번째 이닝의 이상대 선수입니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인데 조금은 회전력을 전달해야 돼요. 자, 밀리고 밀려야 되는데 회전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더 밀렸어요. 야, 그러게요. 자, 그만큼 일적구와 내공, 즉 출발 각도에서 어느 정도 두께와 회전력 이 조절이 필요한 지금 보면은 내공이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자, 그만큼 많은 두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조금 더 밀림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미약했습니다. 네. 뱅크샷 시도합니다. 김재근. 복쿠션 자리는 대충
34.3이에요. 자,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금 1, 2자코가 있기 때문에 놓치질 않았습니다. 김재근 세트 두 번째 뱅크 득점.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1, 2자코의 위치였습니다. 네. 자, 긴각 출발이라 적당히 잘 알아서 길게 진행되고 빨간 공, 노란 공 어느 쪽을 맞더라도 확실한 득점이 기다리고 있었던 뱅크 좋습니다. 6대1. 자, 마지막 리버스 핸드. 아, 길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득점 7대1. 끝까지 회전력을 잘 전달시킨 스트로크인데, 자, 조금만 내공이 힘이 빠졌다면은 자 각도가 커지는 리버스 핸드가 됐을 건데 직각으로 잘 올라와 줬습니다. 네.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한 짧게 포쿠션인데 정확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예 완벽한 얇은 두께로 키스를 모면하고, 지금 이런 얇은 두께에서 내 회전 가지고 포쿠션을 찾아간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 자, 역시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김재근 선수예요. 네. 8대1, 7점의 리드를 갖고 계속 이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 가지 않고 자 뱅크샷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데요. 네. 자, 3쿠션 자리가 상당히 지금 난감합니다. 자, 일단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고 가네요. 대략 37.3에 떨어져야 돼요. 괜찮은데요? 와! 김재근! 세트 세 번째 뱅크샷 득점. 10대1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뱅크샷, 이번 뱅크샷의 설계는 다음 득점이 된다면은 다음 한 번에 더 뱅크샷을 지금 이런 모습을 노리고 김재근 선수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50에서 코너 살짝 위에 출발하면은 50 조금 안 되게 떨어질 겁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와, 다시 한번 연속 뱅크샷 득점. 1세트에서 이 상대가 보여줬던 뱅크샷 득점 행진을 2세트 김재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조금은 다소 늦게, 느리게 출발하지 않았나, 조금은 짧아지지 않을까,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아, 그러나 김재근 선수의 큐코천 여전히 날카로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12대1입니다. 8개 하이런. 자, 계속해서 또 가죠. 네, 계속해서 달려나가겠다는 의도인데 튀어 오릅니다. 성공. 3연속 뱅크샷 득점. 이번 이닝에만 4개의 뱅크샷 득점 김재근. 그리고 세트 포인트 10개 하이런. 자, 오늘 테이블에 그리고 내공의 상태 모든 조합의 이 뱅크샷은 김재근에게는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를 가져왔던 이상대 선수인데, 자, 2세트 김재근 선수의 폭발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가도 돼요. 바깥 돌리기 짧게인데 세게 칠 필요 없어요. 마지막 한 점. 2세트는 김재근의 승리. 11개 하이런 15대1.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1세트에서도 9대0의 스코어에서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세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번 2세트는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든 완벽한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재근이 가볍게 이 세트를 정리하며 세트 스코어 1-1 동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피켓치기로 갈 건데 그냥 시원하게 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부드럽게 갈 거예요. 이적구가 빨간 공이라는 그 부분에서 수비도 조금은 그렇죠. 자. 그쵸. 아,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지금 전략가들이에요. 공격보다는 조금 더 수비를 살짝 섞어주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보통 아니죠. 16번째 이닝입니다. 자, 또 조금은 밀렸지만은 이 상대에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또 배치가 올 거예요. 네. 당구 경기가 모든 세트가 3점대, 4점대 경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두 선수 모두 이 공수 조합으로 이어지는 세트가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이 또한 또 3구 쿠션에 또 시청하는 묘미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역외전을 주고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인데 강력하게 자 회전력이 야 17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대와 김재근. 이번에는 조금 세게 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자, 이 또한 수비적인 부분 역시 냉정함을 두 선수 모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코너에 완벽하게 진입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김재근 뱅크샷 역전. 아, 이번 뱅크샷은 자 이번 3세트 내내 막힌 득점력을 그냥 뻥 뚫어주는 엄청난 지금 뱅크샷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기세를 계속 탈 수 있을지 김재근. 그래서 자 조금은 풀려야 돼요. 좋습니다. 벌어지나요? 됩니다. 성공. 12-10. 자 조금의 끌림 그리고 얇은 두께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 회전력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난 끌림으로 바깥 돌리기 한번 갈 건데 4쿠션이 아닌 5쿠션으로 갈 거예요. 야. 멋지네요. 아, 야. 약간 풀렸어요. 자 이번에 끌림을 조금 아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공의 속도가 빠지면서 회전력이 풀리면서 살짝 길어지는 모습. 와. 야. 김재근 선수의 지인들은 표정이 똑같았어요. 엄청난 아쉬움을 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더블 쿠션. 성공. 자. 이상대 한 점 차. 어려움 속에서 1점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
3뱅크도 있지만은 조금은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하양공 왼쪽으로 대전으로 한번 갈 겁니다. 확실하게 자세 잡고, 이 또한 두께가 관건이에요. 자, 하양공이, 하양공이! 자! 야, 가로막았어요. 자, 하양공이 이번 3세트에 질투심이 많네요. 자, 가로막고, 이 작구를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18번째 이닝. 자, 3팁의 회전, 그리고 작은 끌림으로 출발해야 돼요. 자, 조금은 회전력이 관건인데. 자, 다시. 자! 아하. 야, 크션. 출발할 때, 자, 분리각이 조금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많은 두께를 맞춰서 원쿠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밀림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자, 조금은 끌림이 전달됐어요. 자, 밀려 넘어갔지만은 아, 올라오네요. 작은 행운이 한번 또 다가오는데. 그렇네요. 지금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대 선수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두께 실수, 그리고 내공의 강점 조금은 부족했지만은 네. 아, 한 번에 더 여유가 있었던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13-12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먼 거리. 이렇게 되면 뭐 오늘 3세트가 최종 8강전 오늘 경기의 승부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아, 키스가 올라갑니다. 있지만 따라가는데요. 올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자, 기다려요. 와, 붙었습니다. 성공. 행운의 포인트 동점. 이 상대. 자, 이렇게 막혀있던 스코어가 마지막에 와서 또 이런 작은 행운이 따른다는 거는 한 선수에게는 희열을, 한 선수에게는 좌절을 맛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13-13. 지금 분위기로 지금 이 옆돌리기 대회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마지막 쿠션에서의 내공의 반응. 반응 오나요? 오나요? 퍼져요. 오나요? 와, 야, 벗어납니다. 좀 더 시원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코어에서 13-13 그리고 이 얇은 두께로 출발하는 그 문제는 이적구 하양공이 단 쿠션에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자, 조금만 스트로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19번째 이닝입니다. 자, 조금 밀렸는데 자, 살짝 넘어가죠. 네. 네. 당구도 넘어가고 기록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간절한 두 선수의 경기다 보니까 기록지도 시원하게 다음 이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바로 3쿠션 공략인데 자, 이번 득점이 된다면은 다음 배치는 조금 더 수월하게 뜰 수가 있어요. 볼까요? 아, 14-12 세트포인트 이상대 선수입니다. 저 점수 정정이 됐죠? 그렇죠.
14대 12. 자, 바깥 돌리기 대전. 자, 이번 대회전의 관건은 빨간 공과 하얀 공과의 키스예요. 조금 많은 두께. 오, 얇게 갔어요. 가능합니다. 자, 3세트의 혈투를 이 상대가 끝냈습니다. 19이닝 15대 12 승리를 거두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자, 승패를 떠나서 이번 3세트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두 선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공수 조합을 곁들인 물고 물리는 3세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접전이었어요. 그렇죠. 야, 결국엔 이상대가 이겨내는 과정인데. 저 표정이 괜히 나오는 표정이 아니죠. 그럼요. 야, 접전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상대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저희도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자, 붙어있는 옆돌리기. 아, 섬세함을 유지했어요. 네, 볼까요? 10대 4. 야.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이상대 선수가 조금은 아쉬움을 표정을 지었거든요. 예. 잘 친 것 같은데 본인의 이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두께가 맞았다. 그 표정을 한번 보여주십니까? 예. 얇은 두께로 가도 전혀 키스하고는 상관없는 진로를 찾아갈 거예요. 야. 아, 다음은 홍공입니다. 네. 뭔가 모르게 지금 이상대 선수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지는데. 예. 당구 경기 하다 보면은 이 의심병이 생기면은 당구가 꼬여요. 네. 뭐든 그렇긴 해요. 그렇죠. 아하. 오. 조금 많은 두께. 4세트 승부까지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110분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멀리는 노란 공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를 할 건데요. 바깥 돌리기 득점 김재경. 11대 5.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자, 내공이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출발 각도. 자, 당점으로 그 밀림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조금은 얇게 대회전 짧게 갈 겁니다. 아, 좋네요. 네. 이적구가 손을 흔듭니다. 어서 짧게. 오시라고. 그렇죠. 아. 터치 성공. 12대 5. 워낙 좋은 자리에 빨간 공이 있었기 때문에 세트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김재근 선수인데 원메이크 넣었어요. 네, 두 점짜리인데요. 아, 이번 또한 빠질 때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경기 10번째 뱅크샷 득점으로 이제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김재근.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뱅크샷이
나왔을 때 김재근 선수는 세트를 주도했어요. 그렇죠. 아, 바깥 돌리기 길게. 마지막 한 점은요? 그냥 맞아 있는 바깥 돌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두 선수의 8강 대결입니다. 자, 김재근 어딘가로 달려가는데요. 자, 15대 5 김재근 선수가 자, 4세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네. 자, 뱅크샷과 자, 맞춰서 가는 1점.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룬 이번 4세트인데. 네. 자,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김재근 선수. 네. 자, 두 선수의 8강은 팽팽합니다. 이제 풀세트까지 가게 됩니다.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여기전을 주지 않고 당점을 빼고 두께로 가겠다는, 그리고 내공을 부드럽게 진입하겠다는 의도인데. 자, 쭉쭉 밀리는 과정. 아, 오. 야, 이 상대 이어 김재근 선수도 아슬아슬하게 놓치네요. 자, 심판은 안 맞았습니다. 김재근 선수 눈빛에서는 맞았다고 해줘요. 그런 눈빛이에요. 자, 공간이 없어요. 빠지는 아, 공간이. 초접전. 자, 눈을 떼지 못하죠. 심판에게서. 네. 뱅크샷 이 상대 쉽진 않아요. 네. 자, 야, 너무 또 얇았네요. 조금은 얇게. 자, 3쿠션 이후에 1접구 맞고 장단으로 이어지는, 자, 공략을 한번 했는데 너무 얇은 바람에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원뱅크 걸어서 시원하게 밀어야 돼요. 밀려야 돼요. 와, 와, 역시 오늘의 뱅크샷은 김재근 선수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아, 시원한 뱅크샷 득점을 보여줍니다. 네. 자,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두께로, 그러나 내공의 이 파워로 만들어낸 분리각. 아, 멋지게 해결합니다. 네. 섬세한 안으로가 아닌 화끈한 바깥 돌리기로. 네.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네요.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3대 0. 이제는 섬세함보다는 과감함으로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는 김재근 선수의 의도인데. 네. 회전력으로 봤을 때는 3쿠션이 아닌 돌아오는 5쿠션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렇죠. 4대 0. 아, 완벽한 코너 진입. 자, 적절한 내공의 속도, 모든 조합이 완벽했던 옆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깥 돌리기가 아닌 안으로 짧게 가지 않을까요? 네. 자, 우와, 오, 피하고요. 키스 지나서 득점까지 다섯 개 하이런 김재근. 자, 조금씩 조금씩 다소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야, 지금 이 타이밍까지도 완벽하게 김재근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바깥 돌리기 짧게가 그렇게 성공률이 좋지 않았던 패치인데. 자, 볼까요? 자, 올라와요. 어? 성공! 이제 5세트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 6대0입니다. 지금 현재 자 6점 11점 세트이기 때문에 퍼펙트도 가능합니다. 조금 말려와요. 말려와요. 자, 볼까요? 가능합니다. 야, 성공. 7대0. 자, 비록 퍼펙트 상금은 없지만은 자, 이번 또 3차 대회 하나의 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김재근 선수예요. 그렇죠. 일반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자, 조금은 빨간 공이 빠른데요. 자, 여기까지는 생각이 의도된 두께가 아닌데 걸리네요. 미스해요. 네. 자, 투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옆 돌리기였는데 너무 두꺼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7점에서 멈추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이제 이상대 선수도 슬슬 반격을 해야 되는데 타임아웃. 최종 선택은 결국에는 3뱅크인데 문제는 긴 각도에서 출발 그리고 1, 2 접구. 자, 위치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하얀 공 왼쪽을 맞춘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자 우와. 아, 됐어요. 이 상대 5세트 첫 득점을 기막힌 뱅크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두께가 맞든지 아니면 엄청난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되는 뱅크샷인데 와. 또 한 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리버스 공격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를 했을 때는 또 뱅크샷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근처로 가죠. 아. 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리버스는 살짝 끌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공의 속도를 가속을 넣을 수가 없는 출발이에요. 그러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게 되면 이 접구 근처로 분명히 내공은 근접해 가는 과정.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김재근. 자, 아, 공 하나만. 이번에 김재근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슬로우로 보낸다는 거는 바로 아니면은 빗겨치기, 빨간 공을 공략하긴 하되 조금 더 행운을 바라는. 엄청나게 좋은 바깥 돌리기예요. 득점. 자, 하얀 공이, 하얀 공이, 아, 또 붙네요.
자, 두께와 내공의 속도에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앱돌리기예요. 아, 공 먼저. 절반 이상의 두께로 출발하게 되면은 일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자, 살짝 원쿠션 이후에 라운드가 그려져요. 살짝 더 누워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도가 더 커진다는 과정. 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도된 앱돌리기였습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일단 한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적구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맞아줬는데 야. 비껴치기로 맞았다면은 다음 또 바깥 돌리기 계속 이어졌을 건데 아, 포쿠션으로 맞고 말았어요. 예. 그래도 비껴치기 노란 공 충분히 바로 쓰리쿠션 공략 가능합니다. 자, 당점으로는 지금 투뱅크예요. 비껴치기 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건드립니다. 득점 9대3입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김재근 선수. 자, 그만큼 회전을 빼줬기 때문에 혹시 멀리 있는 코너로 투뱅크로 가지 않을까도 예상했지만은 자, 전략길도 그냥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지금 여기서 또 원메카 나오네요. 네. 네. 두 점짜리 부드러워야 돼요. 너무 세면 넘어가요. 너무 세면 넘어가요. 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11대3 5세트까지 오는 대접전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 준결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웠던 3세트를 내주고 김재근 선수 잠시 흔들릴 수 있었던 4세트, 5세트 네. 자, 집중력으로 이겨내는 과정들이 멋지네요. 아, 저들에게도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좋은 플레이로 이제 자, 이번 대회 먼저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재근 긴 경기였고요. 그렇죠. 네. 자, 발록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김재근 선수 아, 그리고 오늘의 뱅크샷은 데이트였어요. 아,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의 원뱅크보다도 경기 이기는 과정에서의 쓰리뱅크의 활약은 맞아요. 순상을 줄 만큼의 쓰리뱅크 멋진 뱅크샷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